연락 못해서 미안해요. 핸드폰이 깨져서. 아니에요. 저 실은 어젯밤에 민주련 씨가 날 찾아왔었어요. 더 이상 우진 씨 가까이 있지 말라고. 주련이가요? 어떻게 거기까지? 두 사람 결혼하나요? 네? 민주련 씨가 그러던데요. 두 분 결혼할 거라고. 그래서 할 건가요, 우진 씨?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많이 섭섭했어요.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. 아마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주련이랑 결혼을 약속했었나 봐요. 주련이 말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고 하기도 하고.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요? 글쎄요.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작가님. 아니에요.